안녕하세요. 꽃사랑하여 목련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어제는 오전까지 여기는 비가 왔었고요. 오후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간밤에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저는 어제 와서 오늘 이렇게 또 시골에 화초 좀 돌보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스카프, 스트렙토카르푸스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었는데요. 어떤 꽃인지 제가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카타추타라는 아이예요. 이제 이렇게 이쪽 아이는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또 여기 보면은 옆에 이 아이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제가 명절을 쉬고요. 처음 이렇게 왔는데 이 꽃이 또 저를 반겨주네요. 카타추타 이렇게 생긴 아이네요. 이 아이 꽃을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또 친구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어서 예쁜 꽃을 보는데요. 지금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피었습니다. 또 보면은 속에 꽃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꽃대도 올라오고 색상이 너무 곱죠. 또 노지에서 바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이상 없이 잘 크고 있네요. 옆에 이 아이는 글로리아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가 삽목을 해서 이렇게 주었는데요. 이 정도 컸습니다. 크고 꽃을 하나 둘씩 피우기 시작합니다. 또 옆에 있는 이 아이, 처음 보는 꽃인데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속에는 또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참 스트렙토카르푸스는 신기한 꽃이죠. 굉장히 예쁜 색감의 꽃과 화형이 전부 다 다릅니다. 프릴로 생긴 화형도 많죠. 자, 이 아이는 엘이라는 아이예요. 엘이라는 아이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첫 송이의 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고 이렇게 첫 송이의 꽃이 피었는데요. 요 밑에도 보면은 이렇게 꽃대가 제법 올라오고 있죠. 노지에서 키워서 이렇게 지금 습이 좀 많아 보이죠. 이 아이는 과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좀 마르게 키우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노지에서 키워서 이렇게 돌 위로 이끼가 이렇게 보이죠. 그 대신 물은 크게 자주 주지 않습니다. 응달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아이, 또 예쁜 아이, 이 아이도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DS 리우쉘이네요. DS 리우쉘. 꽃이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굉장히 진한 권청색이에요. 아우 예쁘죠. 스트렙토카르푸스는 이렇게 다양한 꽃들이 상당히 많죠. 저희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 할리퀸, 또 이런 아이들, 지금 제가 이름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카슈에스 파종이도 있고요. 지금 한번 전부 다 피고 꽃이 이렇게 지고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그리고 옆에 아이 보면은 스핀아트는 아직 꽃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제가 화분으로 또 옮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위에 난석을 많이 얹어 놨습니다. 난석을 얹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입장과 여기 화분 사이에 공간을 띄워서 통풍도 잘 되라고 제가 난석을 위에 이렇게 올려 두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스피나트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밑에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 이곳은 제가 뒤뜰에서 노는 곳이에요. 저희 놀이터입니다. 삽목도 하고 또 여기서 분갈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대체로 이곳의 아이들은 응달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 지금 제가 여기 선반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스트레토카르푸스 더스트파니 더스트보니예요. 이 아이는 제가 삽목을 한 아이예요. 삽목을 한 아이인데 이렇게 꽃이 다시 또 피기 시작하네요. 삽목을 했는데 잎이 이렇게 작아도 꽃이 핍니다.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새로운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삽목을 해서 지금 제가 화분에 정식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 아이도 지금 더스트버니예요. 이렇게 입장이 이번 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상하고 있는데 제가 좀 가사나 수서하고 락스하고 트리오 한방을 하고 희석 해놓은 물이 있어요. 그 물을 좀 뿌려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제가 원래 미니 바이올렛을 일찍 2월 달부터 삽목을 해서 지금 정식을 한 아이들인데요. 지금 꽃들이 지금 막 피고 있습니다. 꽃들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꽃봉이 이렇게 전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삽목한 아이들. 이렇게 한 화분에 제가 소복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는 거를 제가 좋아해서 또 이렇게 심어갖고 꽃을 한꺼번에 소복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드디어 저희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에요. 옆에도 보면은 또 꽃대들이 올라옵니다. 입장이 상할까 봐 제가 살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도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꽃들이 올라오죠. 이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졸리페페네요. 졸리페페. 졸리페페. 이 아이 꽃이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겹꽃이죠? 이거 전부 다 피면은 이쁘겠죠? 이쁜데 지금 제가 원하는 형태가 여기에서 꽃을 가득 피워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었지만 굉장히 복잡죠. 이것을 이제 복잡하면은 하나씩 걷어내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옮겨주면 되겠죠? 저는 그걸 원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크기 되전에 이렇게 꽃이 지금 피어나고 있네요. 자, 2월 달에 삽목해서 이렇게 결실을 보는 순간이에요. 옆에도 보면은 또 다른 아이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멕시코랄 가리용이네요. 멕시코랄 가리용.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소복하게 이렇게 다복하게 많죠. 여기서 많고 잘안 크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팍팍해요. 지금 이식할 정도의 크기가 전부 다 되었습니다. 공간도 지금 별로 없고요.
거의 이곳은 바로 노지, 그러니까 응달이고 노지죠. 그래서 바람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요. 자연 통풍이 이렇게 들어와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저 느낌상요. 느낌상도 그렇지만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아이들은 베란다에 있죠. 그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이리쉬 엔젤. 지금 꽃이 막 피기 시작합니다. 아이리쉬 엔젤. 이 아이 두 가지 색으로 피나 봐요. 이 아이 또 요렇게 흰색이 꽃이 피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색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제가 두 가지가 섞인 것인지, 원래 아이리쉬 엔젤이 이렇게 꽃이 두 가지로 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또 정보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올렛은 보니까 다른 색으로 피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변인데요. 변이가 되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튼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또 자라면은 나누어서 이렇게 분구를 하면은 또 여러 아이들이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바이올렛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 아이는 프리터 터틀 삽목을 하여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제법 많이 컸습니다. 꽃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안 보이고 있는데 입장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잎두 개를 제가 얻어와서 삽목을 하여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의 자구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성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입장이 굉장히 예쁜 프리터 터틀, 이 아이, 지금 프리터 터틀. 자, 삽목한 거. 여기도 있죠? 또, 이렇게 자라고요. 가장 큰 아이도 있어요. 가장 큰 아이도 보면은, 자, 여기. 이 아이 꽃이 좀 빨리 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 아이 사실 꽃이 저는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도 숫꽃 층생. 여기도 이만큼 자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 무늬종이죠? 무늬종. 이 아이 램블린 에미시스. 램블린 에미시스. 이렇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요 아이는 지금 현재 이름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온라인에서 산거 꽃피냥 이름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매했을 때 이름들이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꽃이 피면은 이름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요 아이 삽목한 아이, 이 아이도 지금 다독하게 많이 자라고 있죠. 이 아이, 이 아이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카시오이스 파종이도 지금 이렇게 푸른빛을 보이고 다시 꽃대가 올라오네요. 여기 보니까 카시오이스 파종이. 그리고 레니아는 한 차례 꽃을 보여주고요. 지금 이렇게 다시 또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잘라서 제가 지금 20일 전에 삽목을 하였습니다. 삽목을 하여갖고 지금 삽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카슈에스 파종이는 이 아이 입이 엄청 이렇게 큽니다. 제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마르면서 이렇게 되어갖고 제가 오늘은 이 아이 많이 말라 있었어. 입장이 처졌네요. 물을 좀 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록시니아는 여전히 이렇게 예쁜 꽃을 잘 피우고 있고요. 또 새로운 이렇게 색감. 이 색감하고 이 색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빛의 양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빨간색도 또 피어나고요. 꽃무늬. 아직 여전히 이렇게 예쁘게 피어납니다. 자, 그리고 빨간 아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예쁜 이 아이도 여전히 이렇게 잘 피고 있고요. 그리고 아가 일삭스 이 아이 삽목한 아이 옮겨 심었습니다. 옮겨 심었더니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이 아이도 또한 화분에 다복하게 이렇게 제가 심어두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식을 한지한달 조금 더 되어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갖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 우이엽인데요. 우이엽 이제 꽃대를 물었어요. 꽃을 지금 피우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또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꽃대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여기에도 꽃이 꽃대가 남았고요. 전부 다 지금 꽃대 많이 물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꽃이 필것 같은데요. 제가 첫 꽃은 한참 후에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집을 한동안 좀 비우게 생겼습니다. 제가 좀 멀리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 올 때까지 이 꽃들이 좀 예쁘게 잘 피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구독자님 여행 이후에 또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이역 이 아이 18호 분에 심어져 있어요. 처음에 10호 분에 에서 아이를 한 아이를 데렸는데 이 아이를 지금 키워갖고 지금 많은 꽃대들이 이래 나왔습니다. 조금 설레이네요. 꽃을 좀 빨리 보고 싶은데 이 아이 봉구를 제가 상당히 많이 하였습니다. 봉구를 한 초기 지금 5촉 정도 봉구를 하여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이 자 요렇게 지금 시내 베란다로 지금 큰아이 하나이는 또 갔습니다. 물론 요 이것보다는 조금 작고요. 13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도 굉장히 지금 꽃대가 많이 맺혀서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이엽이 이렇게 잘 크는지 저는 또 처음 키워본 아이니까 정말 잘 자랍니다. 이 아이 물론 영양도 주었고요. 또 옆에 아이 새로운 또이 아이 촉이 나오죠. 이 아이는 새로운 촉이에요. 이런 아이들 또 이렇게 나중에 봉구를 하면 됩니다. 굉장히 커져서 봉구를 하였더니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봉구를 하였더니 또이 아이들이 더잘 자랄 수 있고 꽃도
이렇게 지금 풍성하게 많이 맺혀 있습니다. 아, 꽃대 한번 보세요. 아. 우유요, 꽃 아시죠? 자, 한 곳에서 굉장히 많은 꽃이 피어납니다. 이 아이. 아직까지 발뿌리는 안 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 헬리오토로프인데요. 헬리오토로프 지금 제가 꽃을 보고 또 여기에 이렇게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삽목을 해서 제가 또 새로운 개체에서 키우고 싶어 갖고 이렇게 삽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 아이는 장미소, 장미가 이곳에서 삽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앞에 찜질방 앞에 앞마당에 데크에서 대부분 삽목을 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삽목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지금 발뿌리가 이렇게 나왔죠. 아, 이 아이 이름 궁금하시죠? 아, 보라색 장미 노발리스입니다. 자, 이 아이도 노발리스예요. 노발리스. 자, 이 아이도 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노발리스가 제가 삽목을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 이곳에서는 지금 전부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일단 기쁩니다. 잠시만 또. 이렇게 삽목을 장미 삽목을 또 해보았습니다. 해보고 또 이 아이도 지금 삽목 그대로 다 잘 되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네요. 옆에 아이. 자, 밑에 뿌리는 뿌리가 지금 보이나요? 여기에 하얀 뿌리가 보이고 있죠. 이쪽에. 그리고 이 아이가 없던 아이가 키도 제법 자랐네요. 옆에 아이 때문에 우선 옮겨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좀 옮겨주어야 되겠네요. 이제 꽃 있는 아이 좀 보실게요. 꽃 있는 아이 사랑초. 이 아이 스텐노린차예요. 스텐노린차 이 아이 지금 이 화분에서 13호분이에요. 또 심었더니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5알 정도 이상 심은 것 같아요. 한 5-6알 심어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스텐노린차 예쁘죠? 자, 크리스피 플로라랑 비슷하지만은 이 아이는 프릴은 없어요. 프릴감은 없고 자 꽃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스텐노린차 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